채무탕감,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채무탕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사면, 이런 조치는 아마도 가능할 겁니다. 물론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네. 네. 아니, 적어도 다 면제해 주세요. 코드 저기도. 저 IMF 때 60조 원 회수 안 했다니까. 그런 신용 사면 채무 탕감 이런 조치 하면 현실적으로 그건 가능할 겁니다. 네. 너무 울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뭐 후보님께서 아마 사회 초년생인 우리 또 예은 청년 창업자께 또 격려의 힘이 되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공동성명서가 서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후보님과 대표님들과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카메라를 응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자영업 여기 대표님도 계신 분들도 나오셔서 같이 사진을 찍으시면, 아, 이거 먼저 찍고 할까요? 네, 먼저 찍고, 예. 상당량의 주택 매물이 지금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서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